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거의 한 17%, 16% 밀렸는데, 오히려 저희는 좋아요. 왜 좋느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시가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시가부터 잡으셨겠죠? 이걸 보고 있었던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구간이다? 한요 정도 평당 구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과 여기 라인 구간을 나눠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면 뭐이 정도를 노리는데,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려야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요 라인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13,000원과 14,000원 이 언저리 구간이 뭐가 있습니까? 매물대가 있죠. 서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평단이 여기로 맞춰졌다라고 하면 이 라인 구간과 여기 라인 안에서 정리를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물량을 다 정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라인 구간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좀 정리하고 눌리면은 정리했던 물량을 또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비중 관리를 조금 해 모으면은 될것 같아요. 오늘 왜 밀렸냐? 이런 모습을 좀 보니까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뭐 아니면 분쟁이다, 뭐 발목 잡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의해서 조금 악재스러운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원전을 놓고 보면은요, 꽤 많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원전 배터리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솔직히 MOU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전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수주를 해왔다라는 거죠. 나 폴란드에서 몇 조짜리 수주를 따왔어.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 이집트에서 막 십몇 조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온 거랑 2조인가 3조인가 그런데요. 뭐 이것도 좋아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MOU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큼지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 퍼주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한미 동맹, 원전 동맹 이런 것도 강화했는데, 과연 이 웨스팅하우스가 양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든이 개입하면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또 뭔가를 줘야 되는지, 예,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우리나라 원전과 미국의 원전, 거기서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퍼줬는데, 이 웨스팅하우스 양보 하나, 아니면 여기서 협력 하나, 이런 거 하나 못 가져왔냐, 라는 그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뭐 걱정을 해봅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어갖고,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죠. 자, 뭐 그건 그거대로 하고요. 원전은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 5년짜리 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시작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밀을까요? 아니에요. 이 G2파워라는 게 원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악재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도가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 요거를 조금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요 구간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평당 구간이에요. 그럼 이 정도 올라가면 10%고, 이 정도 올라가면은 20%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 구간을 좀 보면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보다 일단은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서 좀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한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눌릴 때 여기서 또 매수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라인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정도까지도 열려 있기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도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 철렁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죠.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딱 G2파워라는 HTS상에서 G2파워라는 종목을 딱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종합적인 뉴스에서 G2파워의 개별적인 악재가 터졌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과감하게 잡아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제 영상 계속해서 찍어 드릴 거니까 함께 좀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뭐를 달죠? 링크를 달죠? 이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될 거고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 정도를 매매하게 될 겁니다. 저희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이 100만원이 무료 체험이 끝났을 때 90만원이 될까요? 아니면 110만원이 될까요? 저는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99% 정도로 110만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물론 100만원이 110만원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100만원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왔다. 근데 안심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랍니다. 오늘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애매한 시장에서 내일 올라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는 시장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겁니다. 저희랑 함께 하시면은 그래도 애매한 시장에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포근하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